네, 또 명분이죠. 봉봉봉번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올릴 때마다 이거는 다 완판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봉봉봉번은 없어요. 없으니까는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수제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 16번이고요. 이렇게 여인의 뒤태입니다. 머리를 틀어 올렸고요. 아주 예쁩니다. 또 양쪽이 볼록하게 이렇게 볼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어요. 튀어나왔어요. 이런 데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사이즈 큽니다. 입구보다 사이즈 크고요. 요거 72,000원 가겠습니다. 11.5 정도 보시면 되세요. 1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입니다. 높이도 한번 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높이도 한11.5 정도 되고요. 네, 똑같은 분이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또 11번,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이렇게 또 꽃인데 아주 예쁘죠? 여기 봉봉봉번 마크가 있고요. 요거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나옵니다. 요것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애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입구가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구 한번 봐주세요. 물구멍도 시원하고요. 다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그런 애들입니다. 이것도 72,000원 가겠습니다. 17번이요. 너무 이쁘죠? 그다음 또 18번. 이것도 여인의 그 옆모습인데, 이렇게 꽃을 옆에까지 다 그려주셔가지고, 앞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면도 있습니다. 꽃이 있고, 이것도 72,000원 가겠습니다. 입구는 다 갔습니다. 입구는 한11 정도 보시면 되세요. 얘는 뭐한 11이 넘게 나오네요. 그런 사이즈고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아주 너무 예쁘죠? 네, 이런 꽃이고요. 이것도 또볼 스타일로 이렇게 톡 튀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모습이에요. 여기도 옆모습이고. 이제 뒷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뒤도 또 이렇게 예쁘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전부 다 뒤는 다 꽃이 있습니다. 어느 화분이나 다 있고요. 제가 화분이 이제 시간이 많다고, 많이 걸리다 보니까 뒤를 일일이 다못 보여드려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1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번 재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높이도 한11.5 정도 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72,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본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는 화분이에요. 그다음 20번이요. 20번은 이렇게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풍경분이고요. 이것도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한번 재드릴게요. 얘도. 올라가면서 입구를 좀 늘려주셨어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뒤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뒤 보여드릴게요. 다리 물구멍 시원하고요. 네, 봉봉봉봉봉은, 이게 지금 환원분이에요. 환원분인데 여기다가 화장토를 여러 번 칠을 해가지고 이 색감을, 몸피 바디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유약칠이 아니고 화장토를 여러 번더 입혔기 때문에 물마련도 상당히 좋고요. 많이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고요. 이거는 뭐 예쁜 거는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이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건 입구가 약간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10cm 조금, 10.5 정도,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도 한번 봐드릴게요. 키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67,000원입니다. 네, 22번 가겠습니다. 22 사이즈는 다 똑같고요. 67,000원 나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이것도 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정도. 약간 입구가 약간 오그라들었죠? 이런 분이지만 밑에는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 밑에는 바디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큼직한 분위기고, 이렇게 달걀을 심었을 때 위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굉장히 입구가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23번 가겠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있죠? 이렇게 자전거가 있고요. 꽃나무가 있고 자전거가 있는 이런 풍경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것도 이거를 살짝 이렇게 오그라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화분 사이즈는 큽니다. 크지만은 이것도 입구 때문에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이것도요. 입구 한 9cm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인 화분 사이즈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 또 24번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여기다, 위에다가 뭐, 달기 심어서 이렇게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항공사처럼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화분이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67,000원 가겠습니다. 네, 25번 가겠습니다. 여인의 뒷모습이죠? 요것도, 화분이 이렇게 위로, 밑에는 볼록하면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입구를 좀 줄여주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줄여주신 화분이고, 요거는 69,000원 가겠습니다. 여인을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세요. 여인의 뒤태입니다. 빨간 드레스 입었네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이거 사이즈는 한 9cm 보시면 되세요. 얘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볼록하게 입구를 줄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목대 있는 식물이 이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26번 갈게요. 26번은 이런 꽃입니다. 꽃그림 너무 예쁘죠? 옆에까지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거 67,000원짜리입니다. 11이 조금 못 나와요.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번 풍경봉 가겠습니다. 요거는 보라색 핑크 바디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바닥에 파란 이렇게 보라색깔 꽃이 있는데 라벤더 밭 같아요. 라벤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택이 하나 보이고 그림도 떠다니고요. 그림이 아주 예쁘죠? 요것도 사이즈가 좋네요.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67,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벤더 밭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또 28번은 이렇게 또 입구가 또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다 후리를 잡아 가지고 이런 화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8번 사이즈 크고요. 볼 스타일로 여기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옆에도요. 28번은 75,000원 가겠습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한 13 가까이 다 나오네요. 여기 후리 넓은 부분은 어디로 재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보면 또 12가 나올 수도 있고 12 이상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입구가 프릴이라 이렇게 너무 큼직하고 예쁩니다. 네, 사이즈 좋고 이렇게 예쁘죠? 예쁘게 나왔습니다. 뒤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28번은 75,000원 가겠습니다. 네, 29번 가겠습니다. 여기 소녀의 머리 위에 꽃을 한아름 있습니다. 꽃을 한아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예쁩니다. 화분 형태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구 쪽을 살짝 이렇게 좁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화분이요. 또 뒤에도 이렇게 또 뒤에도 꽃을 또 장식해 주셨고요. 화분 모양 형태가 약간 역삼각형으로 사다리꼴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29번이고요. 29번도 67,000원 가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이렇게 대문이 있고 여기 또 꽃밭이 있고 그런 풍경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것도 여기가 살짝 볼록하면서 입구를 살짝 늘려주셨어요. 여기를요.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cm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000원 가겠습니다.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은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형태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색감도 예쁘고 또 뒤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72,000원 가겠습니다. 이쁘죠? 아주 항공사슬 층 여기다가 금 같은 거 금덩이 금다육이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금다육이 자체만으로도 예쁘지만은 이런 고급 화분에다 심어주면 너무 얼마나 예쁠까요? 요건 또 32번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예쁘네요. 요것도 32번도 72,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네들 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10cm,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10cm 나오네.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얘가 조금 화분 자체는 얘가 더 커요. 근데 입구가 약간 오그라들었고 요건 입구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으로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잘 안 나오는 애들이니까는 얼음찜에 가세요. 드물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큰 화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화분 사신 분들이 큰 화분 구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딱 두 점 있습니다. 두 점 있으니까는 한번 제가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한 11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상당히 큽니다. 13 정도 나오고요. 제가 비교하기 좋게 이 화분을 한번 놔봐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네, 사이즈 비교가 되죠? 되시죠? 사이즈 큽니다. 얘네들은요. 이렇게 큰 분입니다. 키도 느슨하고 15.5 정도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꽃도 아주 예쁘게 또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뒤까지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얘는 195,000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예쁘네요. 사이즈 참 예쁩니다. 사이즈 큼직하고 그래서 쉽게 안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큰 화분들 소개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얼른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34번이요. 34번은 여인의 그 옆모습, 모자 쓴 옆모습인데 아주 예쁩니다. 얘는 205,000원짜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사방에 다 있습니다. 그림이 없는
없는 쪽이 없어요. 사이즈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네들. 얘가 입구는 제일 큰것 같습니다. 13 보시면,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이 조금 못 나와요. 13 조금 못 나오고,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멋진 달기, 대품 달기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겠죠? 요거는 20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네, 요런 애들은, 쉽게 이런 사이즈를 잘안 만드세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또큰 사이즈 찾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얼른 찜에 가세요. 네, 이번에는 정수분 가겠습니다. 정수분이 이제 없습니다. 아, 제가 영상에 올리는 거 이거 전분이니까요. 빠른 찜 해가세요. 35번입니다. 35번 이렇게 또 예쁜 애들 있죠? 얘네들 개당 96,000원씩이고요.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한 9.5 정도 되시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9.5하고 높이는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얼굴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얘네들 한 개씩 9만 원씩이고요. 이렇게 나란히 가져가셔도 좋고, 뭐, 하나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도 튼실해서, 롱분이지만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정수분은 가격이 좀 나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정수분은 가격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7번이요. 37번은 또 정수분, 이렇게, 요거 두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얘 노란 모자 쓰내고, 얘는 또, 얘는 남자고 여자 같아요. 소녀 같습니다. 한 쌍입니다. 얘네들은 개당 9만 원씩이고요. 한 개당 9만 원씩입니다. 한 분이 두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아주. 그 다음에 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제가. 입구 사이즈 한11 정도, 11이 넘습니다. 11 보시면 되고요. 외경 11 보시면 되고,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뭐, 달기 식재하기 좋고요. 제가 종이컵 한번 놔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정수분은 큰 사이즈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는 단가가 확 올라가요. 네, 37번입니다. 38번이었고요. 그 다음 39번. 또 이런 애들입니다. 여기 예쁜 애들이죠? 요거 개구쟁이 같은 애들 3명. 요거 3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거 9cm 나오고요. 개당 6만 원씩입니다. 9cm 나오고 높이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구쟁이 같은 애들, 요런 애들 한 개당 6만 원씩 가겠습니다. 정수분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고 그래서 노지에 쓰시는 분들도 좋고 뭐 거리에 쓰시는 분들도 괜찮고 또 칩장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눈이 확 띄죠. 그다음에 또 42번 가겠습니다. 42번은 롱분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넓어진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이요. 42번이요. 요거는 85,000원입니다. 입구가 한 9cm, 10cm가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또 10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한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명품 화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쪽에는 가성비 좋은 그런 화분도 많이 소개했으니까요. 예쁜 애들 들이셔가지고 행복한 달성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화분 사신 분들이 화분들 너무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